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1. 왜 악이 존재하는지요? 무조건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지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은 선이신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예? 네? 아, 그렇지. 예. 네. 예. 네. 이 질문의 문제점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를 안 주면, 자유를 안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원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이 돼야 돼. 그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조건적 사랑의 속성이지. 왜?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혼날 줄 알아.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전지전능하고 이 무조건적 사랑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면 내 명령대로 따라 너희에게는 뭐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명령대로 안 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그럼 그건 그 자체가 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지만 맨 먼저 하늘나라에서 무조건적 사랑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조건적이라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견을 제시한 존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천사장 루스벨이다.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통제불능이 될 것 같죠? 그렇죠? 왜? 무조건 자꾸 용서해. 그러면 누구든지 뭐예요? 계속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예. 그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예.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필연적인 질문이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졌을 때 하는 질문이에요. 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동이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지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사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아무래도 옳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 정부를 통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제불능 혼란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통제불능.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나마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뭐 어떻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그거를 지키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전부 철저히 조건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이라도 뭐예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사단과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단이라도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이 온 우주 정부가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통제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주장하는 거. 여러분, 철저히 통제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창조적이 되고, 자진해서 뭐를 해볼라 그러고, 자꾸 통제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들은 전부 피동적이 돼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왜 전 세계 인구의 80, 90%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대다수의 인류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80, 90% 이상이, 그 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힘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만큼
이 세상은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의 그 이제 그 성향을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이렇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냐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이 마음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니까 오래 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오래 참는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뭐 하고 있느냐 자꾸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은 결국은 이 무선적인 바탕 위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조건적인 바탕 위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 및 현세에서 하나님 예수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인류를 왜 선택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지.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구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자,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수교가 예수님이 소개된 것은 뭐 길어봐야 뭐예요? 150년? 뭐 200년도 채 안 됐다. 그러면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한국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제 일부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제가 정신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 민족처럼 올바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이나 뭐 권력의 욕심이나 뭐 이런 데 그냥 휘둘려서 친구 간의 의리도 배반하고 막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없이 사는 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말만 보면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종교적 질문입니다. 그 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온 전 국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그 시대에 아무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 당시에 그걸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냐 이거지. 기억납니까? 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라. 그런데 그 어부들 몇 명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났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 맞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이제 그것을 소위 성령의 음성 또는 흔한 말로 하면 양심의 소리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는 쉽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려줘도 우리는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라.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더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양보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선택권을 선택권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꼭 기독교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해야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전부터도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일 것이다. 라는 것은 성령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지만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은 종교 세력이 가르쳐주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뇌를 당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라 그럴까.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천지신명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지신명. 예. 천지신명. 이 하늘과 땅을 관할하시는 신, 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명. 신은 영이고, 명은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천지신명이십시오. 심지어는 뭐예요? 산신령님, 신령하신 영, 영적 존재. 그런 인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신명이시여, 내 원수 그놈의 새끼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천지신명에게 빌은 사람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천지신명을 부를 때는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신명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욕 재개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영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왜 이렇게 통계적으로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는 영에 대한 뭐예요? 영에 대하여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 통계적 논리, 조건적 논리, 그런 논리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영적 깨달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왜 그랬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지, 왜 구해야만 주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전지전능 하시대매요. 다 아시고, 그렇죠? 이제 이런 면도,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 사실은 성경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안다. 그러면 필요한 거 아시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면 되는데 왜 또 하필 구하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상당히 많이 생각해서 보신 분이에요. 이런 질문이 필요해. 그래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심으로 참 이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생명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지고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건강에도 변화가 오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구해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데.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는 누구요? 그건 사단이죠.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옳다 라고 주장하는 사단이에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이거는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만다.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뭐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뭐 죽이지도 않고 벌도 안 주고 얼마나 좋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 하신다며?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것을 악용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히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와 맞아 이것이 오라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 자체에 놀라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존재예요, 사단은. 네. 하여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사단은 이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참 내가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에 왔다. 이렇게 되면 사단은 자꾸만 뭐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잡신은 그 악령들은 의문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저 사람들은 낫다고 그러는데 저거 나한테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만 조건적인 잡념을 줍니다. 너는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봐. 네가 어떤 인간이었냐?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지만 너는 참 철저히 나쁜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해준다?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을 사단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움찔해 안 해요? 움찔하죠. 그 움찔할 때 그 의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항의를 해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나빠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대항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유전자의 효력을 발생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마약을 하고, 정말, 이제, 그럴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다 해봤어. 아이, 그냥,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준 거겠어요? 예? 네? 그렇죠. 악령이 집어넣어. 악령이 집어넣어 준 것을 이 이상구라는 아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어떻게? 털컥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덜컥 받아들이면 악령은 즉시 이상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나쁜 놈, 그래요. 나쁜 놈. 네가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는 놈이냐? 응. 그러면 이상구는 어떻게 돼버려요? 즉석에서 묵살돼버려? 응.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악령이 준 그 짤막한 나쁜 생각을 탁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 받아들이면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는 놈 맞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구가 생각으로 넘어졌어. 그렇죠? 사단의 그 악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사단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넘어지는 놈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의인이라면 왜 넘어지냐? 그게 이제 조건적 사고방식. 이상구, 너는 의인이라며? 너,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했지. 넘어졌지. 네가 무슨 의인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공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만 돼요. 자,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나 넘어졌어.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나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상구야, 그런 너도 이런 넘어진 너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니 자,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어서 할 때 상구가 감사합니다 하고 탁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탁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도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너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믿음을 보고 나는 너를 뭐예요? 의로운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다.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박사님 같은 그런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의인, 믿음의 의인이에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인은 넘어졌다 하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인은 그것은 믿음의 의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행위의 의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간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거죠. 왜? 사단이 자꾸만 뭐예요? 방해하니까. 아. 그래서 사단이 방해할 때 내가 포기하면 나는 누구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할 때마다 내가 굴복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기도로서 치고 나서 극복하고 그러므로서 내 믿음을 유지할 때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면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이상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 그런 생각했잖아.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상구는 맞아. 나는 가만 없구나.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암 환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단은 자꾸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게 눌려 있으면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배워서 앞으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선택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 이거죠.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사단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뭐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은 열심히 구하시는 것이 구하지 않으면 그냥 사단의 그 흉계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아브라함 계열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중에 유대교, 이슬람교는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이유이고 그들의 잘못된 인식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건지요. 자, 이렇게 질문해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아브라함 계열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슬람 민족신이고 자꾸 이렇게 민족적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계보적으로 보고. 근데 기독교는 계보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어떤 민족이고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계보 종교이든 유대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누구든지 이렇게 돼요. 이방 세계,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기독교까지 계보 종교로 포함해서 보시고 있는 그 관점 자체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이슬람교도 같은 모세오경을 이제 믿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 중에 드렸는데 그 뭐냐하면 제가 그 제사 제도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조건적 신들의 제사 제도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신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요. 그리고 그 제물은 인간이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뇌물이라 그랬다. 아시겠죠? 이 뇌물을 바치오니 신이여 부디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제사의 기본, 원리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또 제사를 드린다. 그때는 내가 키우는 가축 중에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 왜 죽여?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을, 내가 가진 값비싼 이 가축을 죽여서, 내가 죽는 죽음 대신에 죽어줍니다. 그러니 신은 이 가축의 고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잘 잡수시고,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교의 제사,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희생제물은 뭐예요? 진짜 희생제물의 의미. 이 희생제물의 의미가 잘못돼서 예수를 다 거부한 거예요. 이슬람교도 거부하고 유대교도 거부한 거예요. 자, 진짜 희생제물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값으로 내가 우리 값비싼 가축이 대신 내가 죽는 것 대신 값비싼 가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사는 인간이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로는 모세율법 속에 있는 진짜 제사의 핵심적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니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제사에 그 제사 지낼 때 죽는 양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그런 법이 어딨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값을 뭐요? 내야지.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아니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계보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영으로,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의 계보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라는 종교를 하나님이 세우실 리가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멀리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 바벨론 지역. 요즘은 뭐 그래서 그 당시 셈족 뭐 이런 족속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강물로 인해서 비옥한 땅에 밀 농사가 막 끝내주게 되거든. 그때 밀이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밀을 사가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가 너무 못 살 때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였어요? 뉴욕. 뉴욕.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다.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거기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돈 잘 쓰면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니 우리가 사는 이곳이야말로 뭐예요? 이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상당한 그 동네에서도 유지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만들고 있었냐고 하면 우상 제작가였습니다. 좀 히터 좀 켜세요. 자, 그래서 됐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 사다가, 그 우상 만드는 사람 다 알잖아요. 뭐, 산에 가서 나무 잘라온다든가, 뭐, 진흙으로 뭐, 으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양을 만들고 색깔 칠하고 탁 이래 놓으면, 재료값 뭐예요? 만 원도 안 드는 거를 뭐예요? 천만 원에 사람들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제일 좋은 곳에 뭐예요? 모셔다 놓고 절하고. 이래 쌓는 것을 보면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이게 사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아마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알아들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떠나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가나안 땅으로 멀리 멀리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손을 낳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받아들인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족이 번성해가지고 뭐예요? 민족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 아브라함의 계보라야만 하늘나라 가는 종교, 이거를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보 종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누가 신이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미친 짓이었어요. 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신이다. 를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믿지 뭐예요? 아니면 사람 지금 못 봤던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일지라도 예수 믿는 것만 탄로나면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예요. 그러니 요즘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쉬워. 교회 가면 뭐요? 대환영이야. 그러나 그 당시는 철저히,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 사형이야.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뭐 나 예수 믿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아, 이 세상은 전부 이게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을 낳으면 그 이삭에게 가르치고, 또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 아시겠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야곱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라도 어떻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만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또 야곱의 아들들 12명.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갈 놈은 또 떨어져 나가고 계속 그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는 영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는 신앙이 그 출발점이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드디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온 세계에 알려주신 예수님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본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직도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제사에서 뭐? 그 제물. 제물이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냐? 라는 이 희생 제물의 제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자 대충 이제 대답을 해드렸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2부 세미나에 이제 이 성경 공부에서 사실은 이런 접근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2부 세미나의 성경 공부의 핵심을 그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환자로서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자꾸 이런 이제 이 사랑과는 이미 뭐예요? 거리가 멀고 이런 어떤 제도적, 신학적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 이제 그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박사님 제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한 시간 동안 어떤 성경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자꾸 제가 채촉하고 이렇게 또 하셨는데,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렇죠.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사랑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시간 지나가니까 좀 약간, 예, 약간 좀, 약간 섭섭하게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시면 훨씬 더 재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의 세포 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력해 두신 그 세포의 생존을 유지해 주는 그 유전자들에게 생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 이론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해지고, 그것이 궁금해지고, 또 그 사랑을 정말 나의 마음 속에 가질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꺼져가는 유전자들을 다시 켜서 정말 다시 활성화시켜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 사단의 방해를 뚫고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던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